앞으로 바로 끌어치나요? 아, 그렇죠. 빨리 들어가기 바랍니다. 코너로 타고 들어가. 이거 반대가 되겠는데요. 자, 나옵니다. 나와도 되겠어요. 네, 세이지 원. 좋습니다. 김경렬. 네. 네. 아, 지금 뭐 멋진 공이었어요. 보이는 선수가 우리 김경률 선수입니다. 대한민국 랭킹 1위고요. 이번 대회도 참 많은 기대를 모으면서 갔습니다. 네, 예선 해서 올라오는 동안에 네.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죠. 네, 이 파이널에 들어와서 정말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번 대회에 자신감도 좋았고 네. 네, 아마 두 선수의 경기가 김경률 선수에게도 자기 컨디션을 실험하는 그런 대회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뱅킹입니다. 네. 세미 세이기노와의 경기에서 뱅킹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베이가가 이미 보여줬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선수들한테는 김경률 선수가 조금 이긴 것 같네요. 자, 상당히 네. 수준급의 두 뱅킹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뱅킹을 해서 전반전에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죠. 네. 준결승 리그는 그룹 A조에 속해서 6승 1패, 마이클 강에게만 1패를 당했고요. 에버리지는 1.594, 아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예선 동안에 뭐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고, 네. 물론 저 초청받은 선수들 세계 몇 사람을 빼놓고 나면 랭킹 7위니까요. 세계 랭킹 7위고 국내에는 단연 1위로 돋보이는 선수죠. 네. 조구 득점합니다. 네. 네. 조금 위험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렇지만 다음 공은 좀 쉽게 썼거든요. 네. 김경률 선수는 아쉽게 득점하지 못했고 세이기너 차례가 왔습니다. 준결승 리그는 7전 전승, 그룹 C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랭킹 9위. 네, 초구에 1점밖에 못 쳤는데요. 네. 이런 공을 넘겨주면, 1점 치고 넘겨주면 초구 쳤던 게 허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난이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자기가 맞을 생각만 하니까 저렇게 뒷공도 쉽게 줄 수 있는 거고 네. 저런 것이 안팎으로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손쉽게 동점만 되는 세기너 1대1입니다. 결승 리그는 40점까지 경기를 벌이게 됩니다. 네, 세기너 선수도 김경률 선수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저런 선수들은 세계에서 자기가 상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선수들을 자기네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투어를 다니는 선수들은 세계 어디선가 꼭 만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당연하죠. 세계 랭킹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뭐 어느 대회에서든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어려운 공이었지만 네. 상당히 네, 좋았습니다. 지금처럼 플러스투 저것을 네, 키스도 빼고요. 네. 참 저런 것은 스피드가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쿠션 스피드를 이용을 해서 각을 만들어 친 공인데 역시 예술구 세계 챔피언답게 어려운 공을 풀어치네요. 네, 흰 공 뒤로 들어가서 나올 때 맞는 거죠. 쿠션에 먼저 맞고 득점합니다. 예. 초반에 경기 운영 좋습니다. 세이기너. 네, 저런 공에 정확성이 없으면 시도를 못하는 공인데 역시 그 앞공 맞추는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연습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저렇게 칠 수 있는 거죠. 네. 직근 각도 약간의 탄력을 주지 않으면 짧아지는 공이거든요. 쿠션을 돌 때의 탄력을 이용해서 각을 올려주는 거죠.
저렇게 각을 만드는 건데요. 네. 들어왔어. 그렇죠. 뭐 처음에 10점 차이 그런 거는 뭐 큰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 나중에 10점은 크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10점은 저희 당구 치는 사람은 또 선수들끼리 항상 초구에 장타를 치면 그 게임을 진다는 그런 징크스가 생기는 그런 말도 있군요. 그렇게 있거든요. 네, 맞았습니다. 네, 맞았죠. 예, 네, 역시 뒤로 돌려치기 공인데 이제 저 선수가 치고 있는 공의 각도를 보면은 다른 선수보다는 상당히 각을 좀 만들어서 칩니다. 네. 네. 김경률 선수 지금도 어렵게 왔죠. 네, 블러스트로 쳐야 되는데요. 네, 지금은 키스 때문에 밀어쳐서 네, 아 먼저 나가는군요. 아, 나갔는데 꺾임이 좋습니다. 네. 네, 지금 저런 것이 오펜스로 치는 공이거든요. 네. 맞고 나면 나중에 공이 좀 좋게 만들어 놓는 공이죠. 네. 그렇죠. 자, 뒤쪽으로 돌아서. 그런 게 잘못하면 키스가 나는 공인데. 들어가 아, 키스를 아주 잘 뺐는데. 네. 저게 다음 공이 괜찮을까요? 네, 지금 이렇게 쓰면 일직선으로 쓰면 제일 나쁘거든요. 네. 네, 지금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4대4까지 쫓아가는 과정은 상당히 좋았죠? 네, 그렇죠. 네. 지금 스코어 4대4인데 지금 상대가 칠 수 있는 공이요. 빨간 공 비껴치기로 들어간 것 같네요. 네, 빨간 공 비껴치기로 들어갔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저런 공들이 공의 스피드가 항상 살아있고 라스트 회전이 네, 살아서 저렇게 네, 지금도 상당히 그 내용면으로 보면 까다로운 공인데 키스도 있고 네. 그런 공을 저렇게 스피드 있게 쳐서 득점과 연결시키는 게 뭐 장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구대 안에서 움직이는 공들의 스피드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앞으로 돌려치기인데요. 우리 아마추어들이 볼 때 가장 쉬운 공인데요. 선수들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공입니다. 보실까요? 네. 네. 지금처럼 저렇게 각이 정확하게 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시작할 때 김경률 선수가 놓쳤던 공이랑 상당히 비슷했는데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 점과 연결됐으면 뭔가 게임의 주도권을 좀 잡고 나가는 건데 지금은 상대방이 가는 걸 쫓아가는 입장이 돼버리니까요. 네. 자, 6대4로 앞서 있는 세미 세이기너. 이 경기는 40점 득점을 해야 경기가 끝납니다. A파이널은 40점이죠. 네. 네, A파이널은 40점이고 B파이널은 아, 35점 게임입니다. 준결승 리그와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3. 네. 사실 이 40점 한 게임이라고 그러면 거의 이 시작 때부터 판가름이 났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40점이 뒤집히는 경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자기 실력이 정말 그렇지 않으면 자기 실력껏 만약에 친다 그러면 40점이면 질 사람은 이기기 어려워요. 40점 게임은. 그 말은 객관적 전력이 그만큼 이 게임에선 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자기보다 잘 치는 사람을 이긴다는 것은 쉽지 않고요. 아주 어렵죠. 네. 자, 난해한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습니다. 세기노. 네, 지금 서 있는 분이 더블 쿠션으로 보지 않으면 네, 흰 공을 먼저 쳐야 되는 공인데요. 자,
노리는 네. 방향은 붉은색 공입니다. 그렇죠. 더블 쿠션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바로 끌어치는 것 같네요. 예. 뒤쪽으로 흐르고요. 자, 키스 아, 절묘하게 참네. 빠지고 돌아 안 나가는 것 정말 대단하네요. 네. The end was second innings, Mr. Kim.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예상하지 못하죠. 네. 저렇게 치수도 있다는 게 정말 키스도 저렇게 빠졌고 그렇습니다. 저기서 또 키스가 나는데요. 아 정말 예상밖의 공을 시도해서 네. 끌어서 저 먼 거리로 네.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렇죠. 네. 전 뭐 우선 상대를 기죽이기 위한 네. 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공이 들어갔으면 상대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공이었죠. 키스만 아니면 들어갈 만했어요. 네, 그렇죠. 네. 끌어서 뒤로 돌려치겠네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잘 쳤습니다. 회전으로 가기 산으로 가는 분이죠. 네. 아, 잘 쳤습니다. 예. 원. 득점합니다. 예. 네. 아주 키스도 확실하게 빼고 아주 잘 쳤어요. 지금 저런 분들은 뭐 디펜스 오펜스가 겸해진 공들이니까요. 네. 네. 선수들은 저런 공을 찾아서 쳐야 됩니다. 네, 저런 건 조금 운도 좀 따라주는 따라주면 저절로 맞는 공인데 저렇게 안 맞기가 어렵거든요. 자, 디펜스는 어느 정도 돼 있고요. 네. 뭘로 시도하나요? 네, 역시 대회전으로 시도하네요. 여기서 길지 나오면서 아. 들어가는 포인트. 네. 네. 참 이런 공을 부드럽게 쳐서 이렇게 공이 굴러가서 맞는 걸 보면 이거 보통 사람이 치면 뭐 엄청 세게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공인데 뭐 쉽게 쳐서 어? 득점과 연결시키니까요. 네, 이것도 키스를 빼서 밀어서 회전을 좀 죽여서 네. 또 정확한 것 같죠? 네. 9대5가 됩니다. 네, 저런 공들이 같은 공을 쳐도 저렇게 내용 있는 공이죠. 공이 예, 쳐서 상대방이 봐도 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을 수 없는 네. 예, 그런 확실한 그런 예, 공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도. 네, 빨간 공만 저 뒤돌려 치는데요. 초구 치는 거 상당히 비슷한 공이죠. 네, 지금은 빨간 공을 먼저 내 보내고 내 공이 나올 건지 그렇지 않으면 네, 지금 자 양쪽 모서리에서 빠져나오는 공의 키스를 어떻게 하면 빠지게 할지. 네, 그러니까 키스를 먼저 내 보내고 내가 가는 게 원칙인데요. 네. 얇게 쳐서 회전, 네, 그렇죠. 자. 지금처럼 저렇게 밀어서 각을 만드는 것이죠. 네. 자, 또 이번 이닝에도 3득점. 네, 지금 세기노도 전력 투구. 네, 앞에 가는 사람이 더, 이럴 때는 더 부담 가죠. 네. 네, 지금 두껍게 쳐서 노란 공이 나간 다음에 내 공이 천천히 길을 잡아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정확합니다. 원. 네. 네. 지금 빨간 공을 맞을 때 너무 정확하게 맞아서 다음 공이 조금은 신경 쓰이는 공이 됐는데 네. 저런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공이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 앞으로 끌어치면 되는데요. 키스 빼고 아. 선택이요. 네, 끌어치는 것 같네요.
호나가 아주 깊이 들어가서 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회전이 저럴 때는 중요합니다. 투 쿠션에서 쓰리 쿠션 먹는 회전. 네, 저건데 자. 너무 지금 셌죠? 아, 됐습니다. 예. 네. 예, 지금 같은 건 아마 의식적으로 그렇게 쳤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코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각이 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아주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잘. 지금도 좀 편하게 치려고 그러면 키스가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얇게 쳐서 키스를 빼지 않으면 편하게는 안 되는 모양입니다. 지금 두껍게 뺄 수도 없고 얇게 끌어서 빼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돌려치기도 보는데 그것도 키스가 위험해요. 네, 조금은 까다로운 모양입니다. 얇게 끌어쳐서 각을 만드는 거죠. 키스를 빼고 그렇죠. 아, 원. 오늘 잘한 공은 대단한 스트로크였는데요. 예, 정말 보통 해결할 때 저렇게 선수들이 게임을 초반에 좀 둘이 다 너무 긴장이 해가지고 네. 게임에 임하는 게 상당히 보통 때하고 틀려서 그렇습니다.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맞으면 다음 공까지 딱 나오는 공인데요. 네, 잘 쳤죠.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공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아마 생각한 대로 됐던 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것도 네, 밀어치느냐 남이 얇게로 맞춰서 나가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오른쪽 공간을 보고 있는데요. 네, 밀어쳤군요. 밀어치는 게 안전하죠. 네. 아, 네, 그렇죠. 네. 네. 쪽으로 맞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공은 김경률 연속 득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에서 장타로 이어질 건지 지금 표가 나는 공입니다. 노란 공 뒤로 돌려쳐서 네, 올라가야 되는데요. 키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상당히 좋았는데 들어갑니다. 김경률. 네, 그렇죠. 네. 지금 이것이 득점됨으로 해서 이번 대단한데요. 주에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아요. 네. 자, 상당히 많이 꺾이면서 올라갔는데요. 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네, 지금도 빨간 공 뒤돌려치기인데요. 얇게 맞춰서 키스를 빼는 거죠. 빨간 공 뒤로 들어가서 나와야 되니까 얇게 맞춰서 앞으로 돌았군요. 아, 예. 네. 잘 쳤습니다. 예. 네. 좋았습니다. 동점이 네, 됐습니다. 김경률. 네. 아, 밀어서 키스를 밀어서 먼저 내보내고 나갔네요. 네. 이런 이제 김경률 선수의 그런 재능을 세미 세기노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게임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득점. 네, 5득점 쿠션, 연속 성공. 지금 쿠션 먼저 쳐서 뱅크샷으로 쳤는데요. 아, 정확해. 지금 득점. 아쉬운데요. 네, 찬스를 또 놓쳤어요. 앞서갈 수 있는 기회에 가야 되는데 계속 못 가고 있죠. 자, 노란 공이 들어와야 됩니다. 네. 사람들은 힘 조정이 언제 좋으니까요. 네, 직접
탁을 만들어 놓치는데요. 네. 사실은 둘 다 못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큐스를 보면은 이 사람들 20큐 안에 못 치면 안 되거든요. 칩니다. 그러니까는 큐스가 아무리 이렇게 못 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보면 2점대 치고 이기고 못 치는 사람이 한 1.5 이상 치고 네. 지고 이러죠. 그런 것 때문에 세기나의 웃음은 뭘 뜻하는 걸까요? 네, 역시 긴장해 있는 걸 긴장해서죠.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 이 김경률 선수하고 같이 오고 있어도 즉 게임 자체에 쉽게 얘기해서 자신이 없는 거죠. 네. 이긴다는 자신이 없으니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마 조금 전에 자신의 실수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역시 스피드. 네, 좋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역시 저런 부분들이 전부 다 스피드로 각을 만들어서 놓는 경향.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경기 양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세기노 선수가 지금 금방 쳤던 공이 짧게 빠지라고 생각도 못하는 공인데 네. 네, 그런 공이 빠져주는 거 보면 김경률 선수에게 승운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서만 풀어준다면 네. 이것도 공이 맞으면 다음 공이 좋은 공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네. 그렇죠. 연속 득점과 관계가 있는 공이기 때문에 아예 보지를 않네요. 세기노는 지금 딴 데 보고 있어요. 계속 보다가 방금 전에 고개를 돌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조금 까다롭게 쓰긴 썼는데요. 이번에도 또 짧게 뒤로 돌려치기 짧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길게 직접 봤네요. 키스가 빠졌나요? 키스 빠졌고요. 잘 쳤네요. 들어옵니다. 예, 잘 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렇죠. 키스가 아주 절묘하게 뺐는데 다음 공은 좀 네, 빨간 공 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고 하고서 수구하고 닿지 않게 쳐야 되니까요. 네. 네, 두껍게 약간 위로 쳐야 되는 건데 뒤로 직접 치네요. 네, 네. 좋습니다. 키스를 그렇게 빼네요. 저런 것들이 조금은 같은 공이라도 좀 키스를 전리 빼긴 상상도 못했는데 네, 코너에다 놓고 시간차로 빼고 득점과 연결시키네요. 네, 지금도 좀 망설이고 있는데요. 빨간 공 깊이 저 상대 쪽 코너에서 돌아야 되거든요. 코너에서 돌면 또 키스도 빠져야 되고요. 네. 그래서 네, 대회전을 보나요? 앞으로 바로 끝이나요? 아, 그렇죠. 빨리 들어가게 맞아요. 코너로 타고 들어가. 이거 반대가 되었는데요. 자, 나오고. 나와도 되겠어요. 네, 세이시노입니다. 세이기노 전형적인 그런 화려한 공이네요. 네. 화려한 것보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봐야죠. 2. 네, 저렇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저는 운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네, 저것이 또 게임 전체의 흐름을 바꿔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 지금 18이닝이거든요. 네, 24대 21이고요. 네. 1점을 조금 더 1.1에서 2 정도 쳤는데 지금 방청석에 안지수 우리가 같이 갔던 친구가 보이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김경률. 네. 네. 아, 지금 뭐 멋진 공이었어요. 네. 지금 저런 공이 네? 지금 보면요. 예, 그렇죠. 양쪽 쿠션 네. 잘 이용했고 아, 더블 레일로 쳤는데 지금 한 구성에서 두 번을 맞고 들어갔기 때문에
후쿠션을 맞았거든요. 네. 마지막에 회전이 딱 살아서 그게 들어간 걸 보면 참 잘 친 공입니다. 지금 네, 1번 공도 쉽지 않게 풀렸어요. 네, 빨간 공이 보이나요? 아, 그러네요. 플러스 두 공인데요. 예, 네, 키스는 뺐고요. 예, 잘 자, 지점 잘 맞았습니다. 네. 아, 잘 맞았습니다. 자, 마지막 포인트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군요. 네, 그렇죠. 저게 바로 단장장으로 들어가는 공인데요. 네. 네, 저런, 네, 그거 참. 글쎄요, 다음 공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럴까요? 글쎄요, 너무 그 아주 그 쉬운 공을 오늘 놓치는 바람에 게임이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역시 회전으로 살려서 치죠. 네. 이 선수는 조금 어려움은 전부 저런 스트로크로 치는 공들을 의식적으로 시도를 해서 맞추거든요. 네. 네, 네 역시 회전으로 놓은 공인데요. 자. 까지 네. 들어옵니다. 2. 자, 이 세이기너드 집중하는 모습 보세요. 네, 네. 그렇죠.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때인지 알거든요. 지금이 얼만큼 중요하다 하는 걸. 네. 2, 3. 네, 3. 점합니다. 네. 저런 공은 실수 안 합니다. 네. 아, 어느새 두 점 차예요. 예, 네, 그렇죠. 네, 역시 공이 대회전을 짧게 해야 되는 공인데요. 키스만 빠지면 되는 공인데 네. 이것이 키스만 빠지면 네, 맞았어요? 그렇죠. 키스가 빠지면 들어가는 공입니다. 다음 공도 아주 좋네요. 네, 득점합니다. 네. 26대 25, 한 점 차 따라가는 세이기너. 네, 여기서 키스를 빼면 되는 공인데 아, 키스를 아주 그린 것이 뺐어요. 그러니까 다음 공이 아주 또 쉽게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상당히 세이기너에게는 아주 큰 찬스네요, 이번이. 어려움없이 맞고 5연속 득점 세이기너도 김경률 선수와 함께 오늘 경기 가운데 가장 많은 연속 득점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역전을 허용할지 네. 조금은 회전을 안 주고 네, 치는 힘으로 각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아, 길게 봤군요. 아, 정확한 것 같죠? 길이 9입니다. 1. 네. 네, 그걸 길게 보네요. 네. 쉽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 끝나고 나면 앞돌리기 많이 생각나겠네요, 김경률 선수. 아, 예. 네, 쿠션 먼저 쳐서 빨간 공 맞추고 각을 만드는 공인데요. 네, 정확한 두께가 필요합니다. 아, 자, 잘 쳤네요. 회전. 잘 쳤습니다, 예. 여기서 들어옵니다. 원. 네. 아, 잘 쳤어요. 아, 좀 틀리는 것 같네요. 공이요? 그게 아주 정확했고요. 네. 지금 이런 공들이 쉽게 자꾸 풀어져야만 네, 공치기가 좀 쉽고 좀 앞서갈 수 있죠. 다시 동점 27대 27. 네. 지금 것도 얇게 밀고 두껍게 쳐서 회전으로 각을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렇게 두껍게. 네, 두껍고요. 네, 두껍게 들어가야 실수도 안전하게 빠지고. 네. 네, 뒷공은 참 안 좋게 쓰네요. 공이 좀 쉽게 쉽게 서줘야 되는데, 치고 나면 어렵고. 예, 네, 두 선수가 서로가 정말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게임이 어려운 거예요. 네. 두 선수가 뭐 자주 만나니까요. 전 세계 그 월드컵 대회마다 다 다니면서 두 선수는 세계 랭킹에 들어있기 때문에 다 만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니까 서로 잘 알죠. 아, 네. 자. 잘 쳤어요. 들어옵니다. 네. 아, 전 노란 공과 붉은 공이 키스가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됐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도 뭐. 여기서 피해 나가고. 네. 들어왔습니다. 네. 세게 넣어. 아주 대등한 경기를 양 선수가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네 비껴치기 시도하는가 본데요. 네. 아 나오네요. 참. 원. 100점합니다. 세게. 네. 지금 저런 공이 쉽게 치는 공 쉬운 공이 아닌데 쉽게 치거든요. 네. 회전을 저렇게 줄 수 있고 각을 맺으니까. 네. 자, 다음 공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고요. 네, 네. 쉬운 거 아닙니다. 다음 공도 역시 앞으로 돌려치기인데요. 아, 키스 잘 뺐고 정확하게 쳤네요. 네. 2. 네. 저런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칠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 참 쉽게 치죠. 그렇죠. 네. 자, 다시 동점이 됐습니다. 29-29 세기너 김경률 중반전 서로 리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주 팽팽합니다. 예, 지금도 대회전으로 쳤는데 보입니다. 아, 정확하죠. 3. 사실 지금 같은 공 정확하게 맞으면 안 되는 공이에요. 네. 네. 정확하지 않게 맞아야 왜 좋은데 정확하게 맞는 바람에 지금 옆 테이블에도 경기를 하고 있어서 네. 네 그쪽에 조금 뭐 잘 치고 좋은 게 들어가면 그 박수들 치고 그러면 이쪽에 그 관중들도 그쪽을 넘겨다 보고 그러는데요. 네. 낙동 오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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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동점 30-30. 그렇죠. 풀어지질 않네요. 공이 지금 같은 공이 맞으면 다음 공이 아주 좋게 나와야 될 공인데 네. 네. 굉장히 어렵게 공이 풀어지질 않고 있어요. 네. 넣어치긴 모양인데요. 치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자, 안으로는 들어왔고요. 그렇죠? 회전이 들어오면서 힘이네요. 자, 아~ 좋은 공이 될 수 있었는데 No point. 네, 아, 참 아깝죠. 세 개의 공이 모아져 있습니다. 네. 30-30 김경렬. 네, 참 게임을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역전에 역전 이러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데 정말 인정 한 큐거든요. 원 득점합니다. 정말 인정 한 큐. 승리까지 10점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기너. 네, 세기너도 쉬운 공이 안 서줘요. 치고 나면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 쓰이는 데가 많은 분이에요. 포크송으로 보는지 아주 포크송이 네. 많네요. 득점 2. 네. 네, 지금 이런 게 확실히 쳐서 반응되고 지금 또 얇게 맞는 바람에 또 쉬운 공이 안 왔죠. 네. 두 점 앞서갑니다. 세이기너. 혹시 넘어지게 했네요. 아주 약하게. 아 참. 코스 정확합니다. 33대 30. 말하자면 지금 김경률이가 아니고 다른 선수. 좀 약하고 자기 기분에 아, 이 사람은 좀 나보다 약하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지금 같은 공은 다 성공을 합니다. 지금 저런 공이 몇 번 시도를 했는데 네 끌어돌려서 지금은요 직접 맞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다음 공이 또 안 좋게 쓴 것 같네요. 네 이게 왔다가 올라가면서 너무 쿠션에 붙어가 버렸는데 네, 이 한 큐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두 점 뒤져 있는 김경률. 뭘로 선택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역시 직접 쳤군요. 네. 가죠. 아, 잘 쳤어요. 2. 신공이 반대쪽 쿠션으로 가서 맞으면 키스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얇게 맞춰서 키스를 빼야 되는데 아, 두껍게 뺐네요. 오케이. 네. 지금 두껍게 빼는 거, 얇게 빼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1. 들어왔습니다. 예. 보실까요? 두껍게 하니까 아예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예, 지금처럼 저렇게 쿠션이 반대쪽으로 맞으면 키스예요. 네. 그 앞을 두껍게 눌러쳐서 키스를 뺀 거죠. 예, 이번에도 뒤를 눌러치겠네요. 예, 짧게 맞죠. 네, 2점. 좀 위험한 순간인데요. 이 득점은 몇 점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자, 35점이기 때문에 다섯 점 네, 남아 있습니다. 남았는데요. 네. 앞으로 끌어치긴데요. 이거 빠지면 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위협적인 네. 점수예요. 36점입니다. 네, 지금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거든요. 지금 자 지금 공이 서로 모여 있는 네. 상태에서. 키스를 빼면서 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아, 자, 직접. 네. 아, 예. No point. 참 정말. We ended 24 innings, Mr. Kim 32 points. 네, 여기서 득점 실패하면서 36대 32. 네, 좀 이제 김영률 선수는 지금은 이제 한 큐예요. 네. 한 큐 넘겨주면 지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네, 공격으로 가야 되는데 역시 공은 쉬운 공이 없죠. 진지한 표정입니다. 김경률. 네, 지금 앞서 있는 세기노도 긴장되고 한 점 이거 한 점이 앞으로 끌어돌렸네요. 네, 잘했죠. 내려갑니다. 아, 잘 쳤습니다. 키스도 빼고 네, 넉넉하게 짧게 봐서 석점차. 네, 여기서 40점 경기. 예, 두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치니까 게임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고민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예, 그렇죠. 뭐 지금 세기너는 한번 엎드리려면 당구대 한 두 바퀴 도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엎드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똑같이 길게 봤네요. 자, 들어옵니다. 예, 이건 또 되죠? 네, 100점 예, 합니다. Mr. Segner playing for three. 37 예. 대 33. 참 지금 저걸 포커션으로 봐서 친다는 게 네 단 석 점만이 남아 있습니다. 세기노 지금 아마 하얀 것부터 먼저 맞춰서 키스를 빠르게 뒤로 빼고 네 숙구도 키스를 두껍게 아니고 빨간 부분만 빠지게 하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저 키스를 빼죠. 네. 네, 38점째. 네. 일단 유리한 곳을 점령한 건 확실합니다. 세이너. 그렇죠? 네.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두 점은 뭐 한 이닝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의 에버리지는 한 1.6점 정도가 되겠네요. 세기노. 그렇죠. 지금 네. 두 선수가 전부 다 졸전을 했어요. 사실 네. 너무 긴장들을 해가지고 게임 승부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지금 저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지금 자기 평상시에 쳤던 그 자기 큐 에버리지를 못 찾고 있는 거죠. 네, 뭐 살짝 건드리고 나간다는 공인데요. 네, 키스도 문제가 되고요. 네, 지금처럼 나가면 될까요? 아, 들어왔습니다. Playing for one. 쿠션 맞는 순간엔 네. 조금 다른 길로 가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돌아 들어가네요. 네, 그렇죠.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세미 세기너. 역시 김경률 선수가 기선을 몇 번씩 잡을 수 있었는데 네.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게임이 끌려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세기너한테 네. 확실하게 쳐버리죠. 네. 게임 미스터 세그먼. 자, 경기 끝냅니다. 세미 세기노가 40대 33으로 경기를 넘기겠습니다.